위원님, 위원님이 첫 키스 좀 물어봐 주시면 안 돼요? 뭐? 첫 키스 언제 했냐 물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양준혁 위원님. 키스만 했어요? 키스만 했어요? 오늘이 배뚜 프리뷰토 양신 결혼 축하 특집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자, 저희 양준혁 위원님! 너 축의금 주려고? 양준혁! 양준혁! 새신랑! 결혼식장. 아, 결혼식장. 예, 그거는 내가 뭐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이제 그 야구장에서 아, 뭐 그럴 예정. 네, 김민주님이 예. 결혼식 진짜 야구장에서 하실 거냐고. 예, 우리 그 12월 달에 그 자선 야구 대회 하니까. 그쵸. 예, 그때 맞춰가지고 야구장에서. 아, 그때는 좀 지금의 코로나 여파가 많이 잦아들어서 많은 분들의 축하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변수가 좀 있어가지고 아직 네. 확정은 못 지었는데 네. 계획은 일단 네. 제가 저 나이보다 좀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예 뭐 하여튼 그 정도 뭐 저 또래요? 저 때로? 앞에 자리가 7이다 8이다 그 정도만 예? 앞에 그 생년월의 자리가 7이다 8이다 예 뭐 이제 얼굴에 모든 걸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앞에 자리 8인 걸로? 그럼 만약에 여기 뭐 질문도 나와 있는데 네? 아들을 낳았다 야구 시킵니까? 아 예 하고 그 본인이 알려주면서? 야구 팬이거든요 아 그 여자친구분이 야구를 좋아하시는구나 오. 야구를 좋아해요 예. 그러면 지금 뭐 결혼하시자마자 지금 그 자녀를 출산하시기 위해 워낙에 또 그 이정우에 대한 그런 게 워낙 그 많아가지고 나중에 돌잔치 할 때 이런 뭐 마우스 연필 돈 실 안 갖다 놓고 야구공하고 야구 배트 딱 두 개만 갖다 놓으면 돼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뭐... 투수로 시키실 건가요? 타자로 시키실 건가요? 어 아무래도 좀 타자 쪽이 좀 안 낫겠나 싶은데 모르겠네요 양현 님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네. 어떻게 나도 제대로 이종범 위원처럼 제대로 그렇죠. 천재 야구 선수를 만들고 싶다 예, 욕심 있으신가요? 뭐 양정우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어떤 포인트에서 내가 아, 나 이 사람한테 내가 대시를 빡 해야 되겠다 아,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잖아요 성격이 되게 밝아요 예, 우리 주로 이제 말도 없는데 항상 그 밝고 내 얘기하는 것도 잘 받아주고 또 되게 재밌고 텐션도 거의 선신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네요 진짜요?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아니, 성격도 아니, 비슷하고 텐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텐션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나랑 이렇게 잘 맞아야 되게 첫 만남 어디였냐고 아 야구장 첫 만남 아, 야구 팬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위원님이 해설위원으로 중계하러 오셨을 때 만난 건가요? 선수 시절을 만났어요 선수 시절 선수 시절이요? 되게 오래된 팬이에요 여자친구분 혹시 여자 연예인분 중에 누구 닮으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양유정 위원님의 그 알려진 연예인 한효주 씨를 원래 되게 이상형으로 많이 뽑으셨잖아요 예 혹시 집에 있는 한효주 사진 다 버리셨는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한효주 씨가 누구시더라? 여자친구를 처음 소개했을 때 아, 부모님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반응 어떠셨나요? 우리 엄마 아버지 네. 뭐 바로 오케이 했죠 우리 부모님 아니 뭐 혹시 막 여자친구분을 끌어안으시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예 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아 그러면 장인 장모님 반응은 어떠셨냐고 양지영이 처음 인사 갔을 때 예 뭐 네, 아주 뭐 뭐라 그럴까요 좀 든든해 한다 딸의 남자친구가 또 양준혁 그것도 되게 유명인이니까 아마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야구를 잘 모르더라고 아 장인 장모님은 야구를 잘 모르시구나 이제 알아가시겠죠 그쵸. 자연스럽게 얼마나 대단한 예. 또 사회를 얻으셨는지 결혼식 사회 누가 보냐 사실 양준혁이면 지인이 너무 대단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진짜 궁금해요 아직 부탁은 하신 분이 있나요? 네,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데 있어요? 있는데 아직 워낙 스케줄이 바쁜 사람이라 아 그래요? 김성주? 아 똑똑네 역시 아 왜냐면 또 그 축구하는 프로그램에서 또 있으니까 왠지 그러실 것 같았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하이암님이 축가는 이승엽 선수냐고 아 승엽이가 노래하면 좀 약간 분위기가 축 처지지 않을까
양진혁 해설위원과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좀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예, 끝났습니까? 아, 많이 끝나네요. 막 하도 많이. 네, 어쨌든 저희가 꼭 그 결혼식 당일날 베이스볼 투나잇 또 가가지고 응원을 하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도 참여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